안녕 바다에 대해서 오늘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바로 키워드 토크 시간이에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뽑아 볼까요? 네. 자, 명재 씨가 네. 노랑을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합니다. 형제. 예, 형제입니다. 제가 어떤 뜻인가요? 제가 형이고요. 친형제님, 네, 친형제입니다. 네. 사실은 네. 좀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 아니에요? 아, 그 동생인 거죠? 네, 제가 동생입니다. 형 같아. 미안해요. 아니, 근데 제가 굉장히 의젓합니다. 둘이 성격이 둘이 성격이 많이 달라요. 네, 예, 많이 달라가지고. 근데 사실 형제끼리 이렇게 같이 예. 일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도 사실 많잖아요. 좋은 점도 너무 많지만 네. 조금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좀 불편하신가요? 일단 형 입장보다는 동생 입장이. 네, 일단 좋은 네. 점은 뭔가 좀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좀 든든한 것 같아요. 네. 형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도 좀 걱정을 좀 덜 하시고 그런 점이 좀 좋은 점이라면 네. 반대로 나쁜 점이라면 일의 연장선이죠. 집에 갈 때도 보고 불구기 전까지 저를 그렇게 호되게 뒤잡듯이 끝내기도 하고 잔소리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심합니다. 와, 자, 그리고 형은 어떤 잔소리를 하시는 편인가요? 주로 동생이 어떤 점이 이게 참 같이 밴드를 네.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집에 오면은 그냥 집에서만 무언가 집안의 뭐 아들로서 혹은 뭐 어떤 사람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제가 안녕바다의 베이스고 네. 동생이 안녕바다의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나요. 합주 때 걔가 틀린 거 네. 걔가 요즘에 자꾸 뭐 삐딱선을 타는 거 같은 거 이런 거를 네. 얘기를 이제 형의 입장으로서 조금 올바르게 네.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고 싶어서 계속 잔소리를 네. 불 끄기 전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 끄기 전까지. 네, 아까 좀 전에도 선배님과의 통화도 네. 혼나고 난 뒤에 차에서 굉장히 많이 호되게 혼나고 왔습니다. 아, 뭐라고? 너 이렇게 선배님한테 뭐 고기를 사오라고 하면 어떡하니? 막 이런. 네, 아주 건방 줬다고. 건방진 녀석 하면서. 굉장히. 네. 아니에요, 충분히. 네, 저 밥 잘 사주는 누나. 네, 괜찮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형이 잔소리를 하고 그때그때 풀어주는 건 그나마 되게 감사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쌓아두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기 전에 눈물이나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될까요? 눈물은 동생의 목. 아, 알겠습니다. 고기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좀 그랬었구나 하고 둘이 좀 화해를 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기릅니다. 네. 강아지를 부를 때 톤과 저를 부를 때 톤이 굉장히 똑같아요. 네. 아,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강아지 부를 때도 멀쩡아! 멀쩡! 이런 식으로. 진짜? 아니, 근데 생긴 걸 보면 저럴 때 굉장히 부드럽고 로맨틱할 것 같은데 그 톤인가요, 진짜? 아, 정말. 네. 둘이 있을 때만의 약간 그런 형 동생이니까 편하게 나오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생 입장에서 그게 조금 상처, 그러니까 혹은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네, 좀 더 수익가이가 되었으면 예. 합니다. 생긴 거와 똑같이 말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제 3자 입장으로 볼 때 이제 명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네. 제 동생은요 되게 막 아껴주고 네. 형이 해줄게. 형이 다 해줄게. 세상 착한 형처럼 하는데 제가 가까이서 가까운 지인으로서 정말 악마란 표현 어떨까요? 아니, 저렇게 천사처럼 생겼는데 아니, 근데 형이 지금 좀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예쁘지 않게 그렇게 개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별떡이라고 또 강아지는 별입니다. 네, 강아지가 별떡아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시죠. 딱히 큰 이유는 사실은 없고요. 네. 그냥 동생이 너무 착해서 제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했구나. 괴롭히고 싶어요? 만만했구나. 진짜 악마네. 뭔가 두 마리 새끼가 될 것 같아. 이거 녹음 됐나요? 개 두 마리를 키우는 기분이네. 아니, 이거 농담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안녕바다 네, 마지막 제가 마지막 주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방송에 굉장히 오래된 팀도 해체됐다. 하는데 네. 저희 이제
둘이 여행을 되게 자주 다녀요. 아~ 뭐 일본이 해외에다 또 뭐 혹은 이렇게 사실 술을 둘 다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2-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같이 술을 마셔요. 둘이서만. 네. 그러면서 얘기를 사실은 그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제가 미안했던 거나 또 제가 잘못했던 거 얘기를 하고 또 선재도 서운한 거 얘기하고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술김에 이야기했던 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똑같이 또 선재 원래 거죠.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제가 좀 방송이어서 네. 좀 재밌게 하려고 얘기한 것 같고요. 저에게는 형은 진짜 너무 좋은 주인이에요. 와 멋진 말이다. 네. 자 그러면 서로 앙금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때는 그랬었구나 하고 두 분이서 손을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앞으로 잠깐 일어서셔서 나가. 이거 부부끼라는 게임 아닌가요? 그럼 보통 부부끼리도 많이 하는데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 좀 잡기가 좀. 굉장히 어색하고 좋을 거예요. 장담하건데. 아. 네. 형제끼리 손 잡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아 왜 잡? 아 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용기...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네. 주세요. 그때는 용... 그랬었구나. 미안해. 아, 용기 내보겠습니다. 그랬구나. 재밌어야 되는데. 분량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부터.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세요. 동생분이 먼저 하는 게 알 것 같아요. 예. 아 항상 그래도 진짜 정말 안녕바다의 또 큰형으로서 그리고 또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걱정해주고 이렇게 항상 눈을 잘 못 형으로서 눈물만 모습 항상 너무 고맙고요. 그럴 바에는 너나 잘해라는 말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그때는 그랬었구나 미안해 이렇게 그랬구나 그래 네 사실 내가 형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이 많은데 나는 그걸 너에게 티를 안 내 근데 나는 네가 그거를 당연히 알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나쁜 말을 해도 네가 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착하게 말을 둘이 있을 때 하도록 할게. 되게 어색하고 좋죠. 그랬구나. 형이 이렇게 네. 티도 안 내고 뒤에서 몰래 이렇게 착하게 얘기해주고 눈을 안 마주쳐. 네. 자, 두 분 얼마 만에 손 잡아보신 거예요? 솔직히. 글쎄요. 주먹 다짐 이후로는 이렇게 잡은 적 없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 네. 형의 이런 깊은 뜻, 형의 이런 깊은 사랑 너무 느꼈고 이렇게 착한 말, 고운 말로 써주면 너무 고맙겠고. 정말 팀을 위해서 열심히 셋 다 우리 똘똘 뭉쳐서 예 계속 했으면 좋겠구나 예. 네, 네 그랬었구나 네, 그랬구나 네 그랬구나 네 그러셨구나 아, 예.